안녕하세요. 무선문 아시레프입니다. 치타입니다. 우리 정성을 굉장히 들인 차이기 때문에 바디가 거의 천하무적됐네요. 야, 저도 이렇게 안 하고 하거든요. 이거는 뭘로 했냐면요. 이렇게 이거 망, 그쵸? 메쉬망이라고, 그다음에 슈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성이 있죠. 자,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속기를 보내셨어요. 변속기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좀 의심적인 게. 의심장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잭이 있거든요. 여기 원래 배터리 쪽이어야 돼요. 여기에 시계에서 앞놈이 배터리 쪽. 그리고 배터리는 변속기 쪽이 됐어요. 이게 희한하죠. 제가 이걸 작업하려고 변속기 쪽 있잖아요. 변속기 쪽. 시계에서 변속기 쪽이 이거면 제가 이 변속기 쪽이면 변속기 쪽에 이렇게 납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납땜했어요.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반대쪽 이거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변속기 쪽을 배터리 꽂은 거 같은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죠. 요거를 일단은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변속기 탔다고 하는데 혹시 납땜 작업이 반대로 하지 않았겠지만 혹시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 있다면 제가 이걸 지금 할 수는 없고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서 여기 올려서 여기다 올려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이 쓰는 배터리 많이 쓰는 변속기예요. 딱 들어가서 사이즈가 또 그쵸. 콘덴서가 있는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 개짜리가 있어요. 세개 이렇게. 그쵸, 세개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쁘지 않아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사실은 요걸 하고 싶죠. 120A짜리. 요거 사셀까야 되거든요. 요거 끝내주죠. 요거는 써밋도 압박해 들게끔 하는 그런 차예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이제 그이 사이즈 보다는 10대1이고 써밋은 1대 10초에서 대형 사이즈 1대5로 부르는데 요 서버 요 변속기를 쓰면 날라다니죠. 이 변속기에다가 2500kV하면 제자리 그냥 압박기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강하죠. 이렇게 뭐 윌리도 하시긴 하셨어요. 윌리도 하셔가지고 이런 그 퍼포먼스를 느끼셨는데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래가 나온 차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죠. 그래도 일단은 변속기에 대한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잭 작업에 대한 내용에 일단 잭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선녀한테 연락드리고 그다음에 변속기는 요걸로 제가 작업해서 일단 진행을 해서 월요일에 출고할 수 있게끔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출고 준비할게요. 자, 치타 한 마리 몰고 가시고요. 최근에 슈퍼치타 나왔으니까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 슈퍼치타도 검색하세요. 슈퍼치타. 오케이.